하나도 김씨 언니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나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활용도 하지 못하고, 머리도 절대 나쁜 머리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뭐에 휩쓸린 건지는 모르겠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환경이 있었는지, 무언가 이 나이 치고는, 겪지 말아야 될 무언가가 분명히 있네? 소리가 나와. 근데, 살기 싫은 적 있어요? 최근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몰라, 딱 이렇게 보는데, 살기 싫어 소리도 나오고, 최근에. 이게 친구자가 되는지, 친척자가 되는지, 죽은 남자예요. 누군지 몰라? 친구자가 되는지, 친척자가 되는지, 어디서 붙어온 건지 난 모르겠다. 근데, 죽은 남자 하나, 그 하나가 또 하나를 끌어들인 격이다. 네. 왜못 살까? 왜 이러고 살까? 성격 자체가 야무지다기보다는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도 있고, 손도 내가 충분히 쓰면 쓸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 언니는. 먹고 살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 근데 그냥 지금 상황은, 환경은 무언가 놨어. 그냥 다 놓고 있고, 내버려두고 있고, 하지도 않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할머니 그래. 너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아니요. 혼내는 게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고 윽박을 지르고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33이면은 엄청 이쁠 때고 좋을 때고 요 나이 때할게 있고 근데 집 밖에 잘안 나가니 너?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러고 개인처럼 살아요. 있는지를 모르겠어. 하나도 활동적이고 이런 것들이 없고, 생각은 저기에 가 있고, 본인 나이라 그러면은, 내 자기계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연애라는 부분도 굉장히 활기차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본인 인생에 있어서, 유동성인 것들이 지금 거진 다 멈춰져 있다. 맞아요. 한 1, 2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충분히 지금 33이면 네. 네가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많고 그동안 지나왔던 어떤 기회들 있잖아. 그것들도 분명히 많을 건데 결국은 네가 잡지 못하고 이래서 잡지 못하고 저래서 잡지 못하고 결국은 할머니가 봤을 땐너 그거 핑계야.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나이는 젊은데 네. 발전 가능성은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맞아요. 남자 잘 만나고 싶어? 잘 만나고 싶은데 제가 연애도 포기한 지 너무 오래전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많이 포기했어요. 연애도 포기하고, 정상적인 삶도 포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한 4, 5년 이렇게 단절이 된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친구도 끊기고. 그래서 너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건데? 그게 제일 걱정인데, 뭐 먹고 사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할 일은 있어. 왜냐면은, 진로가 제일 걱정이에요, 이제. 뭐 먹고 사야 될지, 이게 진짜로. 진짜 죽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안 해본 일은 없는데. 내가 나가서 손에 물을 묻혀가며 막말로 설거지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벌어먹고는 살아요. 어떻게든. 근데 내맘 자체에서 그게 안 돼버리고, 그 죽은 양반이 난 누군지 모르겠지만, 계속 붙잡고 있고, 어리대고 있고, 내 판단력을 흐리고 있고, 계속 방구석에만 있게 하고, 방구석에 계속 있거든요. 나가기가 싫고. 일단 나가기가 싫으니까, 그게. 결국은, 그냥 딱 떨어지는 말을 하면, 귀신이랑 같이 살고 있네? 너 원래 그랬던 애야? 아니요, 저안 그랬어요. 커봐. 저 원래 젊었을 때 진짜 명문대 갈 정도로 정말 인정받았었고, 성실했었고, 대학교 20대 중반부터 딱 끊었거든요.
끊기더니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냥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네네, 솔직하게 사람적인 부분은 사람적인 부분이야. 근데 지금 분명히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 것들을 벗겨내야지 내가 그나마 내 정신이라도 조금 차려가지고 신발을 신고 어디라도 가볼까? 뭐라도 할까? 이런 내 정신이 돌아오고 그런 의욕이 생긴다 그래. 지금은 그냥 귀신과 같이 사는구나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의욕이 없고 그런 거. 할 필요 못 잡겠어요. 한마디로 난 내 정신 아니에요. 그냥 이거인 거야. 결국은 본인의 의지도 물론 중요해. 예를 들어 내가 진짜 더러운 사주를 가졌어도 그거를 이겨내는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졸라 힘들다. 그걸 이기려니까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그 다음에 내 사주 자체가 좋지 않아서 다 역풍이야. 근데 내가 그 길을 뚫고 나가려니 너무 힘든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을 벌던 200을 벌던 어떻게 됐던 애를 혼자 키우고 살던 그렇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 너의 몸은 간수를 잘 했어? 아니요, 지금 건강도 되게 안 좋게 나오고요. 갑상선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위도 안 좋고 자궁 조절도 안 좋고.